자,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고 합니다. 아, 문재인 케어는 예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뜻하는데요. 아, 즉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면서 의료비 부담을 확 줄여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.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초음파와 자기공명 영상자능치, 그러니까 MRI라고 부르죠. 이 부분과 로봇 수술,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했었던 3,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. 자, 하지만 이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어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은데요. 자, 앞서서 정부는 병원비 없는 이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게 된 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